이번에 이제 지난주 촛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여러 단체들이 곳곳에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하나를 뭉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협의를 진행하다가 시간을 조정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4시로 시간을 옮기고 5시에 그 범국민 대회가 있고 아 5시 반에 네. 그리고 민주당 집회가 그 사전에 30분 일찍 5시에 민주당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된 것 중에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는 민주당 집회 5시에 하는 그쪽으로 4시, 4시 집회 했다가 많이 빠지시겠지라고 해서 남은 분들이랑은 이제 행진해서 범국민 대회로 바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오히려 5시가 넘었는데 인원이 2배가량 불었어요. 그래서 행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안 가셨냐고. 이렇게 민주 당원분들한테. 근데, 이재명 대표가 퇴진 촛불에 참석을 해야 이 촛불이 더 힘을 받을 거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압박이 윤석열 퇴진 촛불로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 주저하고 있죠. 어려워하고 있고. 대신 이제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은 촛불에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퇴진 촛불을 더 중요하고 더 키워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예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이제 5시가 집회 원래 시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좀 늦게 나오신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이유로 되는 판단이 되는데요. 저는 이 국민들의 판단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여기 참가하신 분들도 한번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재명 네. 대표가 나오는 곳을 가지 않는 민주당원들의 마음, 이 심정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네, 국민들은 진정으로 지금 원하는 것은 윤석열 치하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암캐잖아요, 암캐. 우리 아들들 표현으로 암을 유발하는 캐릭터예요. 암캐라 그러더라고요. 하나 배웠는데 딱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암캐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한테 암을 지금 심어주고 있거든요. 네. 5년 다 살고 나면 암 유병률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진짜 걱정되죠. 지난주에 화병으로 고생하는 거 그렇죠. 그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임계점에 이미 도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네. 나라를 망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이 거기에 충분히 호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촉구하는 의미에서 퇴진 집회 쪽에 더 많이 결합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예리하게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우리가 전선을 치고 어디에 총력해야 되는지. 이거를 뭐 이렇게 토론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토론하진 않으신데 개별로 판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인원이 이렇게 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투쟁을 하신다는 게 촛불 행동인지 그 저희가 집회를 주관하지만도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정확하시고 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윤석열 퇴진, 탄핵 요 부호 아래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진 촛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끔 네. 네.